앞서 대전 세종을 합치자는 얘기가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 천안과 아산은 스마트 안전망으로 뭉쳤습니다. 같은 생활권인 만큼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건데요. 이제 두 도시 시민들은 더 많은 인력과 CCTV로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10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리자 천안과 아산의 수해 취약 지역 상황이 48개 모니터에 실시간 전달됩니다. 두 도시의 관제 요원들이 도심에서 외곽 농촌 지역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뿐 아니라 행인이나 농민들의 모습까지 유심히 살피며 위험 요인을 분석합니다. 위험 발생을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에 신속히 전달합니다. 현장의 호우 상황이니까 피해 없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주민들에게 상황 전파 바랍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두 도시 간 상생협력의 상징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선포했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완료로 초동대처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과 아산에 7,200개에 달하는 CCTV가 한 개의 신경망을 이룬 겁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구축한 첫 사례입니다. CCTV로 잡힌 그 영상을 순찰차라든지 상황실로 직접 쏴줘가지고 신속히 사건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새로운 기술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종 범죄에서 시민과 청소년들의 안심기가 교통안전, 체납 과태료 차량 알림, 시설물 정보 연계 구축, 전통시장 화재 예방 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합니다. 생활권 협의회를 통해서 두 도시 시민들이 생활의 편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했습니다. 방범이나 재난, 교통, 환경 등 그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일 생활권인 천안과 아산에서 도시관리의 협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지능형 통합, 교통체계 도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